망가진 나사를 일자 드라이버와 망치 하나로 푸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구순이 모든 것 리페어맨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노하우를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간단한 노하우 팁은 바로 여기 볼트 보시죠. 망가진 나사를 일자 드라이버와 망치 하나로 푸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또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때려서 하는 것 방법도 있지만 어차피 머리가 뭉그러진 나사는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때려서 일자로 만들어서 내는 방법도 있고요. 머리를 정중앙을 이런 식으로 내리쳐서 일자로 만들어서 나사를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요. 오늘은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여기 보시면 옆면 쪽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자, 보여드리면 이제 옆면을 사정없이 내리치세요. 내려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홈이 파이면 그 다음에 나사 풀리는 방향으로 내려쳐 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사가 풀리게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식으로 녹이스러 풀리지 않는 나사, 그리고 나사 머리가 망가졌죠. 이 망가진 나사는 백탭이나 여기를 내려쳐서 일자로 만든 상태에서 한 번 더 내리친 다음에 돌 빼시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간단한 방법은 이런 식으로 나사산 옆면에 드라이버를 대신 다음에 사정없이 내려쳐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리는 방향으로 자, 잘 보세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 거 보셨나요? 나사산이 망가졌어도 강제적으로 돌려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됩니다.